입 방송역을 출발합니다. 그 비 잘 옵니다. 진짜로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와. 윗 방송역에 하차를 해가지고요, 방송 여자 중학교 방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우중 트레킹 어지문간 계좌상 갑니다. 지금 방송 여자중학교 방면으로 트레킹 중이죠. 아, 방송 여자중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측으로 문화재 대공사 해놨네요. 이 길로 가야 되겠네. 아까 이리로도 차가 많이 다니네. 비다운 비가 한 몇 년만 오 내리는 것 같아. 동부산 대학교는 폐기가 되어버렸죠. 참. 대학교는 폐쇄되고 부속 유치원마 운영 중이네. 빗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이제 벚꽃이 개화를 시작했네요. 아, 반려 여자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운대 숲길 입구 반여중이라죠. 여기가 무지산, 인봉산, 계좌산 들머리다. 아, 방송여중 들머리를 삼았습니다. 가자. 비가 오니까 아, 그리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한 가보겠습니다. 가는 만큼 눈 감은 되돌아옵니다. 문제 안 나면 좋잖아. 이곳에는 이정표가 있겠죠. 설마. 설마가 사람 사는 아이가. 예전에 자전거 타고 실로암 추모공원에서 내가 계좌산 산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무지산 타고요. 내 방송 여중 들머리로 삼는 거는 천녀길입니다. 예. 아, 비가 오니까 막 너무 좋습니다. 양 내리는 거 적어도 50mm만 와라. 그러면 산불도 훨씬 줄어든다. 이런 동로만 있으면 내가 한양까지도 가겠다. 자, 처음으로 맞는 이정표입니다. 아, 기안 이정표. 아, 여기 봅니다. 정상 1.9 무지산이 1.9 같으면 계좌산은 한 3, 4km 잡아야 되겠는데, 4km 잡아야 되겠는데. 가자, 4km, 5km, 간다. 아, 이제 진달래 다 떨어지겠다. 이제 옷을 하나씩 벗을 시점이 왔나요?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이런 데는 또
팝송 리듬 오브 더 레인 생각나네. Listen to the 뭐 해가지고 펄링링 가는 게 있잖아요. 코코풍광포 양현경님의 흐른 봄비를 아시나요? 간 노래도 참 요즘 들으면 딱이네. 오늘 훗날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한 노래도. 자, 계속 어필을 취해야 됩니다. 뭐 산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버스로 비를 맞고라도 옷을 버스 가지고 배낭에 넣었습니다. 근데 땀이 나서 안 돼. 네, 정리를 했습니다. 아, 우중 산행 좋아요. 빗소리 딱 들어가면서. 아, 집에서 잘 나왔다. 이런 날 집에서 뭐 잠 빼기 더 자겠어? 그 귀한 벤치를 여기서 봅니다. 아, 방송 여중에서는 한바탕 댐벼를 치야 됩니다. 이 오늘날의 큰 장점은 다들 아시죠? 먼지가 안 난다는 거. 아이고, 진달래 다 떨어졌다, 이제. 다 떨어졌어. 그래, 어제가 피크였다니까? 어제 내가 진달래 산행을 잘했지. 아, 다 떨어지더라, 이제. 바로 잎이, 응? 응? 다 올랐잖아. 아, 어제 잘 갔다 왔어. 이제 진달래, 참고층 끝이라. 오늘 이 산에는 나 혼자 비기도 없을 기다. 이 비 오는 날 누가 산행하겠어? 나밖에 없지. 아, 여기 일대가 하마가 터진 자리 아닙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언니 뭐 벌구숭이 됐잖아. 이 회복하려고 하면요 100년 걸려. 100년 걸려. 응? 제발 여러분들 산에서는 담배 피지 마세요. 이? 산에서 불 나는 거 뭐 담배 피게 돼 있어. 아, 이 100년 걸린다니까 회복하려고 하면은. 100년 걸리고 말고 완전 뭐 벌구숭이 만들어놨잖아. 응? 이 나무 다 죽는다고 새카맣잖아. 이 결국 죽는다고 이거 응? 이 아래도 그렇잖아. 새카마에 막 다 죽어 이거. 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사노말로 보글이 날라가네. 참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마 계좌산 입니다. 계좌산. 네. 벌금송이를 만들어. 벌금송이. 여기는 카펫에 깔렸다. 카펫가 세부 길게 깔려 있네요. 2020년 운봉산 산불 폐지 복구 조림 사업에는. 아니, 많이 탔어. 저 새까만 나무들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 화력의 안에 나무가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결국은 죽어요. 실험처럼 앓다가. 다운을 잠시 즐기고요. 이 앞에 산이 운봉산 무지산.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운동시설물 즉 산소장이 여기 있네요.
약수가 100m. 날마 좋으면 가보겠구만. 아, 정상은 1km. 예, 갑니다. 개웅산 계곡. 길이 조금 거칠어지네요. 자, 거친 길을 좀 올라왔습니다. 가야 할 길이고요. 가마가 휩쓸고 간 흔적들입니다. 여기에 실 공간도 있네요. 조금 쉬었다 가야지 그럼. 정상이 770, 단속 여중이 1.36. 아이고, 신나 그래도 여기 뭐 비가 다 들치네. 아, 이정표가 이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길 찾기가. 아. 가야 할 길이죠. 그러면 비가 들쳐서 시도만 한다. 그냥 가는 겁니다. 발탁이 하나 있네요. 이곳에는 이정표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리 돼야 되는데, 백운사, 은몽산 누리길. 850m. 네, 못 가는 이렇게. 어필해 봅시다. 코가, 야, 이 올라오는 길이 빡셉니다. 가야 할 길이죠. 자, 올라온 길을 되돌아 봅니다. 힘이 듭니다. 쉽게 정상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무지산 운봉산 백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지산, 운몽산 잡았다. 여기는 전에 내가 자전거로 실로암에서 와가지고 내가 왔었어. 운몽산, 무지산, 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해발 454m, 무지산 운봉산. 자, 무지산을 뒤로 하고요, 이제 개좌산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끝을 봅니다. 비가 와도 우중산은 좋네. 이제 진달래는 끝이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동부산 대학역이 2.7km, 계좌산이 500m. 이게 동부산 대학역. 어느 길로 올라와도 힘듭니다. 산이 그렇지 뭘. 오리막보다는 확실히 내리막이 좋습니다. 오늘 뭐 우중 산행을 하려고 아예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창고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이런 호주 탄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실루암 휴모공원 만나게 되죠. 그걸 지나가지고 가야만이 개좌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여기쯤 이렇게 이정표를 해놓으면 얼마나 사람이 수월합니까? 자, 여기가 바로 실루암 추모공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십니다. 좀 어필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자, 실람 주모고 이렇게 하산해도 되죠. 나중에 뭐 편하게 1위로 하산하지 뭐. 고천역으로 가도 됩니다. 계좌판 갔다가요. 계좌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계좌산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어필은 힘들어요. 자, 이제 계좌산 다 왔습니다. 계좌산 450m. 누군가 선 안에 전혀 없었는데. 자, 이 길로 가면은 아홉산으로 갈 수 있죠. 이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오는 게 빡시거든. 이게 여기가 계좌산이다. 계좌산에 산불 가시쳐서. 자, 예를 들이 머물러 갑니다. 예. 뭐 비가 온 뒷날이라 꽉 끼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예. 아홉산은 어제 다녀오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힘들게 말어. 걸어봐라. 오이. 아, 내려갔어.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서동에 내려가지고 치과에 가봐야 되겠다. 어제 뭘 하나 씹었는데 딱 소리나더라고. 아, 그질로 아팠어. 이빨을 갖다가 마주치는 모르겠네. 깨졌는지. 아이, 가봐야 되겠다. 안되겠다. 아팠어.
여기서 고촌요까지 2km가 넘을걸. 그래도 걸어가야 돼. 여기가 그나마 제일 편해. 여러분들 개좌판하고 무지판, 운봉판하고 산행하려고 하면요, 제일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은 실로암 추모공원 올라오면요, 맨 끝까지 올라오면 돼. 그러면 양쪽으로 갔다 왔다 하면 끝이야. 네. 제일 수월합니다. 여기 뭐 들날머리 해도 돼.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네. 여기 끝까지 와서 들날머리 하면 돼. 이리 가면은 운봉산, 무지산. 이리 가면은 괴자산. 아주 가까워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실로암 공원 면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고천역으로 가야 되죠. 부산의 공원 면은 이 실로암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시설도 그렇고 깨끗하고. 이런 공원면을 영혼들의 아파트라 그러기도 하죠. 그렇잖아. 벚꽃이 개화를 시작했네요 이제. 아, 또 많이 더. 참 넓기도 합니다. 아, 고순역까지 언제 그리 가겠노. 아, 보기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지산, 운봉산, 계좌산을 제일 쉽게 산행하려 그러면 고촌역에 내려가지고 실로암 공원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정점에서 좌우로 갔다 왔다 하면 산지는 거는 끝납니다. 자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올라가. 차를 파킹 잠시 해놓고 10분 하면 갔다 옵니다. 그 반여 중에서 들머리 삼아가지고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2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무지산을 찍고요, 계좌산 찍고 아홉산으로 해가지고 저 장년산으로 빠지든지 회동수원지로 빠지든지 하는게 정상적인 등산 코스입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450고지에서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비는 다 왔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와주니 좋네. 이제는 어딜 가도 이런 벚꽃 모습일 거 아니가. 또 뭐 벚꽃 축제 한다고 야단 퍼지게 했다. 보기는 좋습니다. 크, 이 영혼들이 앞부터 보세요. 무지산, 오른쪽 왼쪽이 계좌산. 1위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뺑둘로 내려왔네. 1위. 아, 그래 이상한 물 더 멀더라. 저는 자전거 타고 내가 이 길로 갔는데 저 올라가면은 기아 1단 사용하세요 이렇게 났다만.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낙골 추모. 여기서 고추년까지도 상당히 될걸요. 2km 정도 될걸. 2km든 3km든 걸어가야 됩니다. 아, 서치까지 가봐야 돼. 아, 이빨을 맞닥뜨리지를 못하겠다. 아팠어.
참 잘 다듬어졌죠. 보통 이 공원까지 이렇게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는 마을버스가 없더라고요. 혜태상이죠. 실로암 공원요. 하염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서동길이라고 그러는데 서동 마을회관 사동 마을회관 사동길. 아, 비가 내렸다구만. 수량이 풍부합니다. 참 겁니다. 멀어. 여기 사시는 분들 마을버스 같아서 상당히 불편하겠는데 왜 이 시에다 건의를 안하지? 이제 부산의 무명의 사람들은 얼추 정리가 되었다.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홍룡사 홍유폭포에 가야 되는데 비가 왔으니까 그 떨어지는 물의 낙차가 상당할 텐데 소리도 요란할 테고 저 홍염폭포도 마찬가지고 그걸 딱 맞추기가 쉽나 어디. 개나리도 지천이요 진달래도 지천이라. 근데 진달래는 오늘부로 조금 그러겠네. 아, 모처럼 만에 계곡에 물이 철철철 넘습니다. 이런 거를 흘러보내지 말고 좀 갇혀놔야 되는데 모처럼 만에 힘찬 물소리를 들어봅니다. 야, 마을버스 없는 곳이 어디 있나? 응? 도시철도 4호선의 교각이 보이네요. 아, 그럼 얼추 다 왔다는 이야기야 이거. 아이 발바닥 아파라. 이 장안시니까 발바닥이 더 아프네. 아, 드디어 다 간다. 아, 열차가 보입니다. 살았다. 치과만 안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아, 아프면 온나 그러더라고. 언제든지 뭐가 깨진 것 같아.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응? 어제 씹는데 뭣이 쫙 소리가 나더라고. 아픈 쪽으로 안 씹는다고 씹었는데도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씹혔으니까. 아, 참. 순간 뭐 통증이 확 느끼시더라고. 아, 이거 잘못됐다 싶어도. 아, 막 깨지면 막 발치하면 좋겠다. 아, 고통 안 받게. 하모니 끝내기. 메모리얼 파크. 아, 여기는 포장을 해야 되겠다. 엉망진창이다. 그걸 또 추월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아, 맞아.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빨리 가면 죽어요, 죽어. 천천히 다녀요. 응, 왜 그래, 빨리 가려고 그래. 인생살이는, 에이? 안 그래도 짧은데 즐기면서 가야지. 왜 그래 급하게 다녀야 된다. 오늘 잘 깎아놨네. 사등마을. 아, 사등마을은 버스가 없어. 아,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 사등마을에 이 마을버스 좀 넣어주세요. 아, 이거 너무 불편하긴 한데. 발바닥 아파라. 여기는 기장군이죠. 행정상 아, 여기서 치과 가자.